작년에 저희가 국제 영화제로 발표도 했고 올해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 열 번째 영화제를 만들고 있는데요. 앞으로 저희가 목표가 있다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흥선자 영화제로 발표도 하는 게 목표이고요. 하늘 역할의 홍매배우랑 영화의 초반부에 좀 이렇게
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 이미지를 가진 게 그 정유 배우님이고, 그리고 조금 반대되는 이미지면 조금 약간 강렬하지만 또 되게 그 서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홍래 배우님, 이 두 분을 이렇게 캐스팅하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는데, 예, 보시면은 아, 두 배우 그리고 다른 배우님들이 왜 캐스팅되었는지 그 뭐 아실 거고, 그 어떤 스크린에서 제 모습인 게 되게 낯선 사람이라 지금 저도 굉장히 많은 기대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. 제가 했던 봉식이라는 역할이 아까 잠깐 예고편에서 보여줬을 때 굉장히 자유분방해 보이고 머리도 폭탄머리라고 좀 그 외적인 이미지고 굉장히 화려해 보였는데, 사실 그 인물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 시나리오를 보고 이 작품을 선택했던 이유 중 하나가 봉식이라는 역할에 그 안에 있는 어떤 복잡한 내면의 마음, 그리고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봤기 때문에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한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, 영화에서 꼭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, 네. 메이데이로부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11월 7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 영화를 통해서 많은 그 비성소자분들이 참여자 편견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즐거움과 행복을 향한 그 발걸음, 네, 그런 것도 주목을 해 주시면 좋지 않나. 그래서 앞으로 그 이 성소자들 미래는 지금보다 더 밝으면 밝았지, 예, 뒤로 가거나 뭉쳐져진 않을 것이다. 제가 생각하는 메인 부탁은 따뜻하고 그리고 상큼하고 그리고 뭉클함도 여러분께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극장에서 많이 찾아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좋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